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여기는 한빛교회 교육관에서 우리 목사님이 만드신 십자가를 전시하고 있습니다. 십자가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목사님이 이거를 이렇게 십자가를 수도 없이 만드셨습니다. 이게 정성이 대단하십니다. 이거를 팔아서 지금 임대교회 교회들이 임대료를 못 내서 아주 곤란에 처해 있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 목사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해서 전 교인들이 이것을 하나씩 가져갈 겁니다. 선교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죠. 아까 설교하셨을 때 그런 것 같아요. 예수님 제자 중에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던 제자도 있습니다. 그런 것을 형상화해서 만드신 것 같습니다. 십자가를 만드신 목사님입니다. 목사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. 목사님 말씀에 성경 66권대로 66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. 십자가가 하나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. 다 형상이 각기 달려서 전시회를 끝나고 이제 판매 대금을 친구 대신 내시는 친구 혹시 원하시는 분 친구 제가 주제가 지금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갈 겁니다.